저는 환경공학과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취업을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던 터라 대기 관련 수업은 빠지지 않고 전부 들었지만 수질 관련 수업은 제가 다 치워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사를 먼저 준비하게 되었는데 4년도만 급하게 풀다 보니까 필기는 합격했지만 실기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있다 생각했던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나니까 수질기사 취득에 겁이 나기 시작했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4년도만 막연히 보기보다는 어차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인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상하수도 계획 파트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공정을 그려주시면서 흐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공정을 먼저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헷갈렸는데 그럴 때마다 공정을 그려보고 눈에 계속 익히면서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강의 수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많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할당량을 정해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는 빠지지 않고 들었지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제가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이론 부분을 찾아 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번부터 추천드립니다. 저는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론 부분 중에 꼭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이고 또 문제를 풀다 계속 틀리는 부분에는 또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보고 눈에 익히려고 했습니다. 또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던 문제를 계속 틀리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문제를 조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의 연도, 회차, 번호를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모두 다시 풀어보곤 했습니다. 배우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의 강의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지만 선생님께 직접 모르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선생님께서 직접 댓글로 달아주시는 점이었습니다. 댓글로 굉장히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벼락치기보다는 인강을 들으면서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잡고 이론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4년도만으로는 합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배우락에서 한급 수업을 듣게 되면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에 기사도 합격하고 한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기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